안녕하세요. 친정엄마입니다. 제가 어제 미용실 가서 이제 머리 길이 약간 잘랐는데 훨씬 상큼하게 보이죠? 어려 보이고. 그리고 뭔가 조금 앞머리도 예쁜 것 같고 달라 보이지 않나요? 네, 비법이 뭘까요?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중년 시니어분들, 친구분들 만나면 어떤 대화를 나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제 나온 대화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제일 부럽냐는 이제 이야기였는데, 한결같이 친구들이 말하는 게 건강한 사람, 그리고 젊어 보이는 사람.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노후의 생활이 길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깔끔하게 보이고 싶고, 이왕이면 조금 더 젊어 보이고 싶다는 생각을 다 가지게 되는데요. 깨끗한 피부, 그리고 헤어스타일, 그리고 패션에 따라서 5년 또는 10년을 더 젊게 보이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머리 조금 이제 크다고 나니까 제가 봐도 조금 상큼하고 훨씬 더 젊어 보이는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 하면은 보여드릴게요. 제 정수리가 휑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머리를 조금 짧게 해도 예,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제가 여기가 좀 납작한 편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머리숱이 좀 많이 없고 머리가 여기가 많이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앞머리도 별로 이쁘지 않고 옛날보다는 조금 이제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깜쪽같이 한번 변신을 해볼게요. 짜잔! 이게 뭐냐면요. 정수리 가발이거든요. 인모로 돼 있어요. 그리고 숱이 많이 없죠. 가볍게 돼 있죠. 너무 숱이 많은 정수리 가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했을 때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런데 얘는 숱이 별로 많이 없고 했을 때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제 헤어 색깔이랑 똑같죠. 제가 자연갈색이거든요. 얘도 자연갈색인데 색깔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표가 안 나거든요. 제가 한번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지 않을 때와 했을 때를 한번 차이점을 한번 직접 보세요. 착용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짜잔! 지금 똑딱이로 여기에 이제 정수리 가발을 부착했거든요. 예,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뒤쪽에 보면 이제 가르마가 있어서 굉장히 보기 싫어요. 뒤쪽에서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를 뒤쪽으로 이렇게 넘겨도 또 이제 가르마가 이렇게 타지게 되고 그랬는데 지금 그 부분도 깜쪽같이 지금 이제 가려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의 행한 부분도 많이 가려졌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렇게 보면 머리가 약간 이제 위에가 풍성하게 보이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젊어 보이지 않나요? 옛날에는 제가 머리숱이 많아서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60 지나고 나니까 이쪽에 있는 머리가 이제 자꾸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머리가 해도 안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표도 안 나고 훨씬 더 젊어 보이는 것 같죠. 날씨도 더운데 무슨 가발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여름에는 안 쓰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여권 사진 찍으러 갔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딱 하고 가면 사진이 훨씬 예쁘게 젊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봄, 가을, 겨울에는 이제 친구들 만나거나 결혼식장에 가거나 특별하게 조금 이제 예쁘게 하고 나갈 때는 이제 살짝 하시면 좋고요. 특히 정수리 부분에 흰머리가 새치가 올라오시는 분들은 요거 딱 하고 나가시면 깜쪽같이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요거 딱 쓰고 가면 모자 쓴 것처럼 따뜻해요. 여러분들 정수리 휑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시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정수리 가발 하나 사세요. 인터넷에서 인모로 된거 하나 구입하시면은 정말 다양하게 예, 쓰실 수 있고 그리고 5년 내지 한 10년은 젊어 보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 써서 굉장히 이제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뒷가르마가 예쁘게 안 되신 분들 있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가르마가 있어서 이렇게 뒤에서 보면 이렇게 가르마가 이렇게 보이는 분들, 예, 이거 하시면 너무 좋고요. 임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염색하실 때 색깔이 안 맞을 경우에는 미용실에 들고 가셔가지고 같이 염색하셔도 되고, 집에서 셀프 염색하시는 분들은 이제 헤어 염색하실 때 임모 가르마의 가발도 같이 염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정수리 가발로 5년, 10년 젊어 보이는 법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다음 영상 또 기대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